어디를 가자는 깁니까? 아이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애들이 봄바람이나 같이 쐬자고 라는겨. 맨날 콧구멍에 바람 넣고 댕기는데 뭔 바람을 또 쐬자는 깁니까? 저희가 점심 사드릴게요. 나는 됐다 마. 저 어머니나 모시고 댕겨온나. 응? 아이고 내 혼자 갈까 하다가 그냥 생각나서 대불러 왔더니만. 행님 혼자 가셔도 섭섭하게 생각 안 한낀께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댕기고 그러지 마이소. 이제 같이 가세요. 저 휴가 끝나고 출근 시작하면 이런 기회도 쉽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요새 근무 태만이다. 행님 쫓아댕기느라고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준다카. 그래서 직원들이 굶었어? 월급밖에 염치 없다 아닙니까? 아이고 그놈의 염치는. 아니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설마 아니면 애비가 월급 깎자고 들겄어? 아이고 행님도 아 차라리 월급을 깎자면 마음이서 편하지. 아 저렇게 든든한 백이 있어놓은 게 사장님이 쟤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더 미안하지. 하여튼 나 여러 발 하기 싫으니까 싫으면 관둬. 아, 두 분 어머님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주유소 어머님께서는 직원들 점심 때문에 싫으시다네요. 저기 처가에 가보는 게 좋겠다.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는구나. 아니. 예? 엄마가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장인어른은 출근도 못하는 모양이야. 아이고. 아, 저, 어머니. 예? 점심 다음에 사드릴게요. 아, 오냐. 그래, 그래. 어여, 가봐라, 얘. 어여들 가봐. 예, 예. 예.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얼른 가. 예. 경아, 얼마나 날 비웃었어? 엉뚱한 사람한테 치를 떠는 내가 얼마나 가소로웠어? 그렇지 않아, 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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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엄마 왜 그러세요? 완전 바보가 됐어. 내가 엉뚱한 사람의 폐악을 치고 원망을 퍼부을 때 구경하는 재미가 어땠어? 얼마나 고소했어? 원수를 옆에다 두고 엉뚱한 사람을 오해해서 날뛰는 나를 한심하고 고소하게 봤지. 그렇지 않아, 재경아. 난 그냥 네가 야속했을 뿐. 모두들 나한테 일격을 가하려고 참고 있었던 거야.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을지 짰어. 그렇지 않아, 재경아. 절대로. 가능하면 영원히 숨겼어야 했어. 아무도 네가 이 일로 상처받길 바라지 않았어. 얼마든지 말할 게 있었어. 언니도 개똥 오빠도. 누가 나 봐달래? 누가 날 봐달랬어? 엄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왜 하필 이때야? 지환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애하고 개똥 오빠하고 셋이 모여 앉아서 이제 진실을 밝힐 때라고 단합이라도 했어? 재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끝까지. 끝까지 밝혀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네가 지원 아버지를 오해하는 걸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 잔인해. 다들 잔인해.
그동안 개똥 오빠가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라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효진 아빠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재경아, 상엽 씨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때 마지막에 재호가 어디 있는지 알았더라면 보랐을 거야. 그렇다면 누구든 얘기해줬어야지.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해줬어야지. 그렇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 용서하기 쉬웠을지도 몰라. 30년 동안 숨긴 세월만큼 배신감이 더 크다는 거 알아?